1974년 8월 15일 국립중앙극장 광복절 기념식.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문세광이 연단을 향해 수발의 총격을 가합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유경수 여사와 합창단 장봉화 양이 쓰러집니다. 문세광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살인죄로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됩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은 문세광의 단독 범행으로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긴 어둠과 침묵의 세월이 흐릅니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쉬쉬하던 문세광은 진범이 아니라는 설이 고개를 듭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원을 시켜 고의로 살해했다는 설까지 나돌았죠. 당시엔 볼 수 없었던 피격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문세광의 총성과 유괴사의 피격 순간이 일치하지 않았고 총구 방향도 달랐기 때문이죠. 문세광도 법정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경수 여사를 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문세광의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정말 문세광이 쏜 게 아니라면 누가 유경수 여사를 쏜 진범일까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의혹과 왜곡으로 남겨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문의 총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추적 과정과 의문의 총구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단, 이 주장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추론임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국립극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세광의 총구 각도와 총성을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문세광의 제1탄은 총을 꺼내다 쏜 오발입니다. 2탄은 복도를 뛰어나오며 연단을 향해 발사합니다. 그 다음 탄은 불발입니다. 무대 앞까지 와서 제3탄과 4탄을 발사한 후 경호원에게 제압됩니다. 3탄과 4탄 중간에서 유경수 여사가 쓰러지지만 총구의 방향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영진 교수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합니다. 최신 디지털 음향 장비 분석으로 3탄과 4탄 사이에 숨겨져 있던 또 하나의 총성을 찾아낸 겁니다. 이 총성과 동시에 유괴사의 머리가 갑자기 기우는 동작이 일치하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저는 영상 정밀 분석으로 피격 순간의 골절 파편 장면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피격 시점은 7.23초로 측정됩니다. 다음은 탄두의 궤도 분석입니다. 머리를 관통한 탄두의 입사각을 분석하면 격발 원점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유괴사는 의자에 바르게 앉은 자세로 두부 관통상을 입었고 신장은 약 170cm입니다. 세 각과 한 변을 알 수 있는 직삼각형이 형성되므로 격발 원점까지의 거리 A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격발 원점과의 직선 거리 A는 약 2.91m입니다. 다음은 탄두가 날아온 방향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유괴사는 문세광의 제3탄 총성을 듣고 고개를 좌로 돌려 총성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직후 바로 피격되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죠. 탄두 입사각과 돌린 고개의 각을 합하면 피격 방향은 정면 기준 왼쪽 약 25도입니다. 총이 떨어진 지점과 격발 추정 지점이 근소한 오차 범위 안에서 일치합니다. 중요한 건 오차를 최대로 적용해도 격발점이 무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지점에 있던 사람은 객석을 향해 서 있는 경호실장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술일까요?
잠깐 먼저 38 구경 리볼버 권총에 대해 알고 가겠습니다. 리볼버 작동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손으로 해머를 직접 코킹하는 싱글 액션과 방아쇠로 코킹과 격발을 실행하는 더블 액션이 있습니다. 다수의 리볼버 사용자들은 첫 발은 항상 해머를 코킹하는 싱글 액션을 선호합니다. 더블 액션은 트리거를 힘주어 당겨야 하므로 부담도 되고 조준도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싱글 액션은 해머를 먼저 뒤로 젖혀주므로 방아쇠가 가벼워 살짝만 당겨도 발사가 됩니다. 단점은 코킹된 해머의 텐션이 방아쇠에 살짝 걸려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오발이 된다는 거죠. 60-70년대 총들은 현대보다 안전 기준이 낮아 오발 사고가 잦았습니다. 특히 리볼버 권총은 탄창이 중앙을 차지해 기계적 안정도가 낮은 축에 들죠. 이 사실을 참고하며 당시 박정규 경호실장의 동작을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호실장의 포지션은 객석 관측이 용이한 무대 중앙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인 경호실장의 오른손이 비어있지 않고 행사 스케줄표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경호실장의 이 작은 실수로부터 나비효과가 유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호실장은 긴박한 상황에서 왼손으로 부자연스럽게 총을 뽑습니다. 그러나 익숙지 않은 왼손은 총 손잡이를 못 잡고 총과 홀스터를 통째로 뽑고 말죠. 그 다음 오른손으로 코킹하는 순간 총이 홀스터에서 빠져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총이 토끼처럼 깡충 튀어오릅니다. 총은 고무공이 아닙니다. 격발 추진력이 아니라면 튀어오를 수 없죠. 공교롭게도 총이 떨어진 순간 유괴사의 머리가 우측으로 꺾입니다. 떨어진 총의 총구가 경호실장의 왼발 위로 유괴사 머리와 사선이 일치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건 이 순간이 새로 발견된 7.23초의 의문의 총선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7.23초는 법의학자들도 주장하는 피격 시점입니다. 약 7.23초 부근입니다. 영상의 화질이 흐려서 구분이 어려우십니까? 화질이 흐린 이유가 존재합니다. 당시 현장엔 대한뉴스와 KBS, MBC에서 촬영한 깨끗한 화질의 VCR 테이프가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박정규 실장이 원본 영상 필름은 물론 현장을 뒤져 탄피와 탄두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건계 합수부 부부장이 박정규 실장을 찾아가 녹화 필름을 요청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죠. 암튼 그날 밤 제일 바빴던 사람은 박정규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당시 박정규 경호실장의 동작을 좀 더 상세하게 재현해 보겠습니다. 그날 경호실장이 경호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렇게 대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죠. 경호실장의 홀스터는 그의 오른쪽 허리 뒤편에 이런 형태로 착용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박 실장은 첫 총성을 감지하지 못했고 수초가 지난 뒤 일어나 8걸음 뛰어나갑니다. 왼손으로 뽑은 총은 홀스터 채로 딸려 나왔고 바로 오른손 엄지로 코킹을 시도합니다. 코킹하면서 가한 힘 때문에 홀스터에서 총이 빠져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진 총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충격에 의한 격발로 추정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유괴사 피격 시점과 일치하고 격발점으로 산출된 위치와도 같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재판정 문세광은 웃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저격이라는 엄청난 짓을 저지른 범죄자의 모습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었죠. 힘든 연기를 빨리 마치고 극장을 나가 휴식을 취하고 싶은 배우처럼 보였습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그것조차 연극의 엔딩신인 양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으나 그러나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사형 선고 3일 만에 사형이 집행된 겁니다. 1973년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벌인 김대중 총재 납치 사건이 세계 언론에 발각됩니다. 이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죠. 한국중앙정보부는 공작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8.15 저격 사건으로 해서 반전이 되어버린 거죠. 문세강은 한국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희생된 불운한 청년이라는 게 정가의 정설입니다. 사실이라면 문세광을 꼬여 정치적 희생양으로 쓴 거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이건우 서울시경 감식계장의 증언입니다. 마치 도중에 마치가테 대통령 부인을 殺した という 완전히 否定できない. 우리는 이 사건에서 잊혀진 또 하나의 죽음, 합창단원 고 장봉화 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세광이 제압된 후에 경호원의 어이없는 발포로 사망한 고교 2학년 어린 학생입니다. 당시 국가는 문세광 총격으로 속여서 발표했고 가족은 아무런 공식적인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장봉화 양과 문세광의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받은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나머지 합창단 아이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연함을 지켜주기 위해 친구의 피가 흥건한 자리에서 공포의 합창을 계속해야 했죠.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해 역사에 바르게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 문세강의 총에 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봉화 양, 그리고 유경수 여사, 문세강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